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금과 저금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평범한 낱말이죠. 사실 우리 시청자님 한 분께서 예탁이라는 낱말, 이런 걸좀 여쭤오셨는데, 그래서 예자라는 낱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금, 저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낱말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와 관련된 또 다른 몇 가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과 저금은 다른가 같은가? 물론 글자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뭐긴 역사는 아닙니다만 예금과 저금은 달리 쓰였다. 물론 지금도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만 뒤에 보면 내용이 좀 나오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예탁이다, 예언이다 할때이 예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금을 보면 얘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금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한자는 이 한자는 사실은 좀 높은 수준의 한자예요. 우리가 거의 1급 수준의 한자다. 한글로는 많이 쓰지만 한자로는 잘안 쓴다. 그리고 금은 이제 쇄금, 성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 예에는 맡긴다는 뜻이 있지만은 미리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미리예. 그 글자를 보면 나여자와 머리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여자는 물론 나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렇지만 원래 이것이 나를 뜻한 것은 아니었다. 옛 글자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죠. 네. 옛날에는 원래 한자는 그림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북이다. 북이라는 것은 배틀에서 천을 짤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실을 걸고 또 가로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때 가로로 실을 보내주는 북이 있습니다. 북. 네. 이러한 모양의 북을 나타낸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준다, 손으로 건넨다, 뭐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나무목을 다시 해서 이제 북이라는 글자를 북젖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는 나엿자와 머리혈이다. 왜 머리혈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낱말을 왜 가지고 왔느냐. 조금 유례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따위에 돈을 맡기는 일이다. 또는 그 돈을 예금이라 한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까요? 당좌 예금, 정기 예금, 보통 예금 등 예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친 이유는 제가 일본 사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사전에서는 예금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탁하여 보관과 운용을 의뢰하는 것이다. 네, 사실은 막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금융기관이라는 표시는 없습니다만 금융기관 여기 따위에서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체국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체국에 돈을 맡기는 것은 예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예금이라 하죠. 우체국에 맡기는 것도. 자, 그러면 이제 또 저금이라는 낱말을 보겠습니다. 저는 쌓는다는 뜻이에요. 쌓을 저, 쇄금이다. 쌓는다. 무엇을 쌓느냐? 조개를 쌓는다. 조개는 한자에서는 돈, 재물, 재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조개를 쌓는다. 이 글자가 쌓을 전데 그 발음이 그대로 왔죠. 뜻도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저장하는 상자 모양이다. 또는 창고 모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위에 보면 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면자인데 이것은 이제 건물을 뜻하죠. 이렇게 보면 창고 모양이다. 막 이렇게 보기가 쉽겠습니다만 상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쌓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금은 무슨 뜻이냐? 사전을 보니 단순히 돈을 모아둔다 또는 그 돈을 얘기한다. 그렇죠? 저금통이다. 볼때 예금통이란 얘기는 하지 않죠. 저금통이라. 그리고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다 또는 그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일본의 사전을 제가 봤는데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것 또는 쓰지 않고 모아둔 돈,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같은데 아래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본래는 우편국, 농협, 의협에 맡기는 것을 저금이라 했다. 원래는
우체국이나 우편국, 우체국이나 농협, 어협 등 협동조합에 돈을 맡기는 것은 저금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본래는 했으므로 일본도 지금은 이런 것을 저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금이라 한다. 앞에서 봤죠? 앞에서 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 여기에는 이제 우편국 또는 농협, 어협 그런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예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우편저금 통장, 우편저금 통장이다. 그리고 이런 표도 보면 우편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체국에서 하는 것은 다 저금이라고 불렀어요. 우체국 예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부터 바뀐지 제가 정확하게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은 예금이고 우체국은 저금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오래전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은행에 맡겨도 예금, 우체국에 맡겨도 예금 또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 맡겨도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금이란 말이 예금이라는 의미로서는 이제 소멸됐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금이란 말을 하지 않고 일본도 우편국에 맡기든 협동조합에 맡기든 다 예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 낱말이 이렇게 구분되어 오다가 지금 같이 쓰면서 저금은 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우편저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예 우편 앞에서는, 저금 앞에는 우편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한 몇십 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20, 30년 될까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체국 다음에 이제 저금이 아니고 예금으로 바뀌었다. 원래 이 전통을 가지고 보면 우체국 저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저금이란 말이 예금을 뜻하는 의미에서는 사라졌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축이란 말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저도 쌓는다, 축도 쌓는다, 그냥 절약하여 모아둔다.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떠나서 좀 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소득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 남아있는 것은 다 저축이라 한다. 그렇게 되겠죠. 소비 플러스 저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자에 대해서 예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자, 그렇죠? 맡긴다는 뜻이 있고 또 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예상을 한다, 예정을 한다 할때 예언이란 말. 제가 사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언을 한다 할때 어느 한자를 쓰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이 예언을 씁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은 주로 이 예언을 씁니다. 왜냐? 이 예에도 미리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맡았다는 뜻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언자로 씁니다.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네. 그리고 선지라는 말도 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할때 우리나라에서는 예언자, 선지 또는 선지자로 쓰는데 중국, 일본의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언자 또는 이 선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아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1923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책 제목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선지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번역을 이 예언, 우리로 보면 맡길 예,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물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이렇게 이제 동양삼국이 조금 차이가 있다. 네, 낱말에.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어떻게 되느냐?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자죠. 예언은 한국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한다. 중국과 일본은 마찬가지로 이 맡길 예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요. 참고로 알 필요도 있고 또 재미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이라는 말을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실 여쭤오셨는데 예탁, 맡긴다. 이 탁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돈이나 무엇을 맡기는 것을 예탁이라 한다. 여기 미리 예자를 쓰면 미리 부탁한다. 그렇죠? 탁자는 이제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부탁. 그래서 미리 예자를 쓰면 미리 부탁한다. 또 맡길 예자를 쓰면 부탁하여 맡겨둔다. 당연히 그런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탁자와 관련해서 좀 보면 여기 부탁한다. 부탁할 때 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이다. 들어갔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탁이다. 이것도 부탁한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풀잎을 얘기하는 탁이란 그런 뜻도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원래 보면 땅 위로 나와서 늘어져 있는 풀잎의 모양이다. 그러므로 풀잎이란 뜻도 있고,
근데 이것이 왜 부탁한다 뜻이 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상을 해볼까요? 싹이 이렇게 땅속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이 땅밖에 없다. 잘 부탁합니다. 돼지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양이다. 여기에 이제 손을 넣게 되면 미인다는 미일탁 또는 맡긴다. 예. 다 맡깁니다. 이 물건 좀 맡아주세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일탁이다, 맡길탁. 그리고 그것도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탁발, 탁발승,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이제 탁발이다 한다. 발이라는 것은 이제 발이대 그릇을 얘기하죠. 스님들이 공양을 할때 하는 그 그릇을 발이라 한다. 발이대 그것을 나타낸다. 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이것을 발이대를 받쳐 들고 있다. 받쳐 들고 공양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한다, 맡긴다, 발이대를 이렇게 내미는 그런 모양이 탁발이다. 그런 사람을 탁발승 이렇게 얘기하죠. 탁난이다. 예, 알을 맡긴다. 예, 자기가 집을 짓지 않고 남이 지어놓은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새. 탁난조, 탁난. 뭐 까치 같은 그런 거 있죠. 두견새 이런 것이 탁난이다. 알을 맡겨놓는다. 자, 말씀을 넣으면 이제 부탁한다. 부탁이다. 그렇죠? 신탁이다. 우리가 신탁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어떤 경제 경영 용어로서 이것은 이제 믿고 맡긴다. 신탁 회사, 신탁. 예탁한다. 예, 맡기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신탁은 신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을 신탁이라 한다. 예, 신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예, 청탁이다. 예, 청한다와 부탁한다. 촉탁이다. 이것도 촉도 맡긴다는 것이에요. 촉탁 어떤 직급이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의탁을 한다. 네. 의탁을 한다 할 때는 막 의지한 의자에다가 이 탁자도 쓰고 이 탁자도 쓴다. 아마 이렇게 제가 낱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예금, 저금. 옛날에는 분리되었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우편국에 맡기든 은행에 맡기든 다 예금이라고 한다. 예은자도 한국과 중국, 일본과는 조금 글자를 달리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예탁, 신탁할 때는 이 맡길 탁을 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